김민수 센데 김민수. 야, 김민수 버티는 거. 정말로 버티고 있어요. 와, 와. 저 힘 봐. 김민수 씨. 김민수 씨. 민수 더 맞춰. 다시 다시 뒤로 좀 빼요. 좀 시끄러워. 김민수 씨. 민수 씨. 아니. 우와, 정말, 와, 이거, 어, 정글인 것 같아. 와. 나머지 세 사람 탐색전. 자, 일단은 이 상황을 보자는 거. 오! 뭐야? 뭐야? 오! 뭐야? 뭐야? 둘을 밀어내자고. 야, 세 명에서 두 명을 공격하는 거야? 지금 둘이 싸우다가 셋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. 와. 왜냐면 이 둘도 강하거든요. 와, 김민수씨. 불자대보네. 다리 잡고, 기다리 잡아, 들어. 와와아 와. 비겁 받아 비겁 받아 다섯 명이 한 명 공격하고 비겁 받아 와 안돼 맞겠다 어 누구 빼낸다 누구 빼낸다 와 대수. 아, 도무시 탈락이야. 박준호 대원님 똑똑하시다. 야, 우리, 아, 야. 둘이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. 둘이 싸우다가 나머지 셋한테 당했어요. 아! 뭐야? 득점 잘 돼! 화이팅! 아니, 지금 뭐야, 이게? 네,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. 상대방이. 대포 들고 있는데 저는 칼 들고 있고 어떻게 같이 붙습니까? 와 지금 생존 707은 단 한 명만 한 명이요? 이게 물론 저 피지컬이 좋고 힘이 센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아, 이 작전에 승리하신 분들도 있어요. 아유, 그럼요, 그럼요. 예. 네. 아, 그죠. 박준우 대원, 박군. 박준우, 상사다 보니까 15년 군생활 했잖아요. 아, 이 그림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력해야 된다. 그냥 딱 보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. 시청자들이 볼 때는 이럴 수도 있어요. 어? 왜 여러 명이 한 사람 쫓아내고 뭘, 아, 이겼다고 좋아해? 비겁하다, 뭐, 치사하다. 그렇죠. 사실 그냥 맞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, 당당하게. 근데 그 다음 경기를 생각하는 거죠, 대부분. 이제 1라운드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라운드가 있고 계속 주어진 미션이 있으니까 미션을 사실 이기려면 전략을 써야죠, 작전을.